2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죠. 이제 4.15 총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는데요.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어제 KBS 제주방송 전국이 제주시을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영훈 부상일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4.3 특별법 개정안 불발에 대한 책임이었는데요. 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두 후보의 말, 누구 말이 맞는지 강인희, 문준영 기자가 팩트체크 K에서 따져봤습니다. 토론회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오영훈 부상일 후보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 서로를 탓하며 열을 올렸습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영훈 후보자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야당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위해서 야당의 어떤 동의를 역할을 하셨습니까? 얻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이 4.3을 두고 정쟁하는 이 두 후보의 발언, 과연 무엇이 사실일까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처리되지 않는 이유와 그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4.3 희생자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던 2018년 9월 11일.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은 보상금 지급액이 1조 8천억 원으로 예상돼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행안부 의지가 부족하다며 쓴소리를 던졌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선 배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며 논의는 마무리됐습니다. 7개월 만인 이듬해 4월 1일 다시 상정된 4.3 특별법 개정안. 당시 정부의 각 부처가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3 사건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과 막대한 예산을 우려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역시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상금 산정 기준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회의 역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회의가 열리기까지 7개월 동안 정부 부처 사이 협의나 여야의 통과 노력 등에 진척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오영훈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 불발 원인,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후 잇따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사이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4.3 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탓할 게 아니고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뚜렷하게 목적이 있더라고 하면은 삭발 아니면 죽더라도 죽을 각오를 해서 또 정부를 설득시키고 저는 이번에 국회에 다니면서 조금은 그런 모습들이 보지를 못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측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통과를 위한 치열한 고민보다 후보 간 정쟁의 대상이 된 4.3 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팩트체크 K입니다.